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먹방은 오뚜기 3분 카레와 제가 직접 만든 깻잎무침하고 황태국 이렇게 메뉴를 준비했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뭐 3분 카레는 뭐 워낙 맛있으니까 자 이렇게 비벼가지고 맛있다. 카레는요,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한번 만들면 며칠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요리 방송 하니까는, 메뉴가 이제 매일 바뀌어야 되니까는, 그래서 엄두를 좀못 내겠어요. 그럼 반찬은 요거, 장조림 요거는 캔이요, 캔? 캔 장조림. 집에 그캔 장조림이 있어가지고. 어우, 황태국 너무 맛있다. 황태국도 맛있고 카레도 맛있고 김치는 이제 오늘 샀어요. 또 인터넷으로 주문했더니 오늘 와가지고 깻잎무침도 한번 먹어볼까요? 오, 맛있어. 아, 깻잎의 향이 너무 좋네요. 맞다. 보시는 분들, 유튜브는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2019년 2월 20일인데요. 어제 제가 먹방을 이제 못했죠. 못했는데 어제가 원래 대보름이었잖아요. 대보름. 이제 불암도 준비해놨었는데 아 어제 먹방을 못해가지고 오늘 이거 끝나면 불암이나 깨먹을까요? 먹방 끝나면? 그럴까요? 후식으로. 장조림 캔. 캔이 있어가지고.
나름 괜찮아. 후식은 불어물 먹는 걸로. 아, 다 맛있네. 장조림도 맛있고. 예, 운짱님 반갑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근데 진짜 카레가 아니더라도 그냥 맨밥에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어우, 퍼슨 앰퍼센드 무조건 조용히 여님 보이시다가 10만개 어우, 선물 감사합니다. 무조건 여님께서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보이시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 먹었다. 근데 오늘은 먹방이 되게 짧네요. 오늘 너무 맛있었어.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런 거라 딱 한식 이런 거라 맛있다. 밑반찬도 좀 먹을까? 아, 너무 좋죠. 이게 요 깻잎에다 그냥 깻잎에 간장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그 간장하고 깻잎하고 이렇게 같이 비벼서 먹어도 되겠는데, 맨밥에.
여기까지 먹고 마무리할게요. 배불러. 자,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제 후식으로 불어 먹는 거 하겠습니다.